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자, 오늘은 한 12시 정도부터 매매 시작했는데요. 자, 오늘은 추세선과 지지저항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선. 저점과 저점을 이으면 상승 추세선. 그렇죠? 이렇게 상승 추세선. 고점과 고점을 이으면 하락 추세선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은요, 어저께 급등 이후에 조금 눌림목 조정을 받고요. 여기는 일봉의 20일 지지권입니다. 자, 이평선도 지지저항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강하게 리바운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 자, 미국의 나스닥이 지금 좀 크게 흔들렸다가 다시 리바운드 나오니까 같이 오일도 리바운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저는 여기부터 매매했는데요. 방송 여니까 이만큼 벌써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왔던 여기 지점, 저점 구간이다 싶어서, 지지 구간이다 싶어서 매수했다가 조금 흔들리다가 올라와서 뭐 적당히 수익.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서 매수를 했느냐? 이평선의 지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기 구간에서 딱 매수합니다. 왜? 자, 강하게 돌파했고, 이평선 20일, 60일, 다시 밀려도 여기 이평선은 밑에 받치고 있으면 지지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매수. 또 조금 흔들리는 듯 했으나, 강하게 뚫어버립니다. 자, 거기에서, 지금, 여기 추세선,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이은 추세선 근처도 오지 않고 다시 리바운드했으니까 상승에 대한 탄력이 더 크다. 그때 요렇게 봤을 때 여기가 첫 번째 저항이겠다라고 생각했고, 자, 실제로 여기 가서 한번 끊어 먹습니다. 실시간 방송 나중에 한번 참고해 봐요. 그러면서 여기 폭만큼의 상승폭의 목표치는 여기 폭만큼이니까, 자, 러프하게 계산하자면 77.25에서 77.74니까 대략 50포인트입니다. 0.5포인트입니다. 그럼 여기서 0.5 더하면 78 인근이죠. 그죠? 더 자세하게 계산하면 77.95 정도 됩니다. 여기, 그죠? 이렇게 상승하면 여기까지 목표치를 가져갈 수 있겠구나. 그 이전에 여기에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여기는 강력한 저항이 되겠구나. 여기서 한번 스톱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강하게 뚫어버리면 여기까지 갈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간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됐느냐? 여기 가서 한번 밀렸고, 한번 팔아먹었고, 다시 여기서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돌파, 여기에서 일단, 끊긴 끊었습니다만 여기까지 못 끌고 왔습니다. 음봉 보이길래 가볍게 끊어버렸습니다. 그 9호 가니까 어떻습니까? 또 내려오네. 왜? 여기가 목표치고 전고점이거든요. 그죠? 겹쳤잖아. 그죠? 전고점과 목표치가 겹쳤죠. 이렇게 N자 목표치. 그러면 제법 강력한 저항의 역할을 한다. 자, 이러한 부분만 잘 알아둬요.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상당히 큰 도움 된다. 주식 하실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일봉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흔히 말하는 닥터K가 쭉 여러분들 수익 잘 났다 이거예요. 이런 부위에서 상승 초입에 매수해가지고 쭉 수익 잘 났는데 어디서 끊으라 그럽니까? 5일선 음봉으로 크게 이탈하는 이런 데서 끊으라 그러거든요. 그죠? 여기서 못 끊었다 치면 적어도 20일 깨진 여기에서 끊어야 돼요. 그래야 이 상승폭 여기까지 만약에 왔다 아이고야 하면서 내가 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리바운드 나와서 그렇지. 수익 잘 챙기려면요. 그죠? 이평선 강하게 상승 이후에 이격 좁히로 가기 때문에 5일선 이탈이라든지 이런 음봉이 크게 나올 때는 여러분들 반드시 챙기면서 가시라. 그리고 다시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해 들어가면 된다. 그죠? 여기 구간만 보자면 여기가 또 눌림목 구간이고요. 여기 상승에 여기만큼 그죠? 큰 분봉에 보면 30분 봉 보면요. 올라갔다가 여기 지지되는 게 여기 구간입니다. 아까 거기가 이평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21, 60일 딱 받치고 있죠. 그러니까 리바운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적당히 청산했다가 이런 부위에서 반등하는 거 보고 여기서 못 샀다 쳐. 이렇게 올라타는 거. 올라타는 거 보고 여기서 샀다 쳐. 실제로 샀고요. 그렇죠? 여기에서 샀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만큼의 수익을 잘 내가 보존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지장 잘 여러분들 체크해 가면서 지지에서 매수하고요. 장에서 매도한다면 여러분들 훨씬 더 나은 수익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간단한 실전 팁 계속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도 좀 눌러 주시고요. 다른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죠. 닥터케이였습니다.